K-POP의 미래는 우리에게 달렸다. 여러분의, 여러분에 의한, 여러분이 직접 택한 2020 제1대 아이돌 선거. 드디어 그 대망의 결과 발표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참된 덕질의식이 불러온 폭풍 참여 덕분에 매 부문 치열한 접전이 이루어진 가운데 과연 당선의 영광을 안을 주인공은 누구일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 K-POP의 미래를 책임질 덕질 장려 부문 최종 당선인 B월 2번 민영이당의 아이즈원 장원영 후보입니다. 오늘 제가 메이크업의 포인트이자 오늘 그냥 장원영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오늘 파란 마스카라를 했어요. 보이시나요? 마스카라가 그래서 내가 옆에 슬쩍 꼈는데 아! 제가 언제 또 그렇게 했어요? 아! 이랬죠. 그 눈빛이 달라요 언니. 아! 이거랑 이거랑 아! 이거랑 눈빛이 다른 거예요. 솔직히 1분이에요 2분이야. 2번. 아니야. 진짜 둘 셋 안녕하세요 짠짠 저희는 이라고 저희는 자자 제가 고구마 걸 시키고 약속을 먹으러 갔는데 안 시킨 사람이 제 걸로 가져왔어요. 언니 음료수 그래서 지금 고구마 거 좀 없어요. 한 번 더 시켜야 돼요. 두 번째 부문, 남다른 퍼포먼스로 K-POP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예술문화 증진 부문. 최종 당선인은 B월 2번, 스타당의 ATG 최산 후보입니다. 산이는 이거는 남자의 몸이라고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유연성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 퍼포먼스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누구도 손댈 수 없어. 텐데 찾다. 건너가 like a thunder. 네 모든 걸 채워. 넌 저를 뜨지. 모두 자들 머리 위로. 세상 어디에서든 보일 수 있게.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디즈니 마음에 틀리십시오. 에이틴이로 합격시키려면 스트레스 없는 가정 환경에 뒷받침 돼야 합니다. 세 번째, 존재만으로도 에너지 발산 뿜뿜. 아이돌 신재생에너지 부문 최종 당선인 D.O. 1번 뼈트시장의 아이돌 최애라 후보입니다. 겁나지 않아 오직 나를 위한 축제를 이어갈 거야.
고막복지 부문 그 최종 당선인은 듀오 1번 모모당의 김재환 후보입니다. 우리 김재환 후보님 공약 전국민 고막 책임 정화 힐링 실현 가능 100% 믿고 갑니다. 김재환이 미래다. 김재환 하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김재환 노래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눈물 훔치다 감옥 갔다 왔습니다. 안녕 멈출 줄만 알았는데 눈을 떠 햇살 가득한 날 우연히 쏟아지던 너의 소식 같은 슬픈 비 이미 버려져버린 이별의 햇빛마저 사진 따위야 태우면 그만이겠지만 깊이 남은 너에게 그토록 사랑했었던 설레였던 기억들이 오늘따라 생각이 나 아무런 말도 Push me further Now take the blame for the butter 멈추리라 나의 사랑 리베카 눈물을 멈추리라 나의 사랑 리베카 울던 날 난 너무 깜짝 놀랐네 그녀의 고운 얼굴 가득히 눈물로 얼룩이 젖네 며칠이 지난 후에야 네가 없는 게 실감이 나서 달라질 줄 알았는데 I'm gonna live like tomorrow doesn't exist like it doesn't exist I'm gonna fly like a bird through the night feel my tail is dry